잘 골라봤으니까 이제는 좀 만들어야겠죠. 네. 만드는 방법 좀 배워볼 텐데요. 네네. 방금 보신 생강꿀청, 생강김치 만들어 볼게요. 먼저 생강꿀청부터 네. 볼까요? 생강꿀청은 이제 생강을 깨끗이 씻어서 준비를 네. 해주세요. 그러신 다음에 이제 껍질채, 채를 썰어주시면 되는데 그냥 채 썰기 하면 되는 네, 거예요? 네, 채 썰시면 돼요. 그러니까 아까 어머니께서 저희가 이제 발이 넓은 거, 발 많이 달린 생강이라고 하니까 네네. 껍질 바르기 귀찮아 이러셨는데 껍질 이렇게 이용하시면 돼요, 햇생강은요. 네. 다 먹으셨다고 하는데. 제가 말씀드릴 기회 드릴게요. 네. 그래서 이제 채를 쓰셔가지고 네. 꿀에다 담가 놓으시면 이제 네. 진저롤이나 쇼가율 성분이 더 잘 우러나거든요. 네. 이렇게 하셔가지고 채를 찌신 다음에. 귀찮아서 저는 그냥 떡국처럼 썰었었는데 네. 채를 찌면은 더 성분이 잘 나올 네. 수 있겠어요. 이렇게 하신 다음에 네. 그다음에 이제 꿀. 이거 1:1 비율인가요? 예, 1:1로 하셔도 되고요. 꿀을 네. 조금 더 넣어주셔도 돼요. 요새 실내가 따뜻해가지고 예, 저는 생강 500g에 꿀 600g 했거든요. 꿀을 더 많이? 예, 100g 정도 설탕보다는 꿀을 활용하라는 거죠? 네, 꿀이 궁합이 더 좋다고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. 네. 이렇게 해가지고 끝난 거예요? 네, 끝입니다. 2, 3주 쉽네. 정도 네, 너무 쉽죠? 2, 3주 정도 이제 숙성을 네. 시켜주시면 자, 저희가 또 맛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. 그쵸? 미리 이제 담가오신 게 있어요. 이제, 많이 이렇게 줄었죠. 아, 이게 색깔도 달라요. 네. 높이도 달라졌죠. 네네네. 네. 그래서 됐습니다. 이거 좀 네. 맛을 봐야 될 것 네, 같은데. 제가 맛을 보여드리도록. 이거 뭐 차로 하겠습니다. 먹으면 되나요? 아니면 네. 뭐 어르신들 또 찍어서 아침에 드시는 분도 있는데. 네, 차로 드셔도 되고요. 네. 오늘은 우유 방법이에요? 이거 지금 라떼를 또 만드실 수가 있어요. 우유를 살짝 데우신 다음에 데웠어요. 데우신 다음에 이제 아 요즘 방학인 아이들한테 줘도 괜찮겠다. 중고등학생들 네, 이렇게 네. 해가지고 네. 이제 저희가 어제 그저께 장수의 비결 5가지 이런 거 했잖아요. 그때 네네. 이제 장수하는 분들은 하루에 우제품을 한 번씩 꼭 드신다고 네네.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우유를 하루에 한 잔씩 마시기로 했는데 올 딱 됐네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물 부으시면 우유가 뭐 아닌 분들은 되고. 그냥 네. 물 드시고 아 우유가 또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네.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따뜻한 물 부어서 차로 드셔도 되고 권영찬 어르신은 이제 우유로 이렇게 드시면 네네네. 제가 우유 먹어볼까요? 제가 우유 먹어봐도 될까요? 아 그래요? 제가 좀 오래 살고 아, 네. 싶어가지고 아 내가 먹고 싶었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안 드시고 요거는 건지셔서 고기 양념하실 때, 생선 양념하실 때 양념장에 넣으시면 향이 아, 되게 좋습니다. 어때요? 아, 일단 뜨거워서 놀랐고요. 그래서 근데 생강의 그 매운맛이 잘 안 느껴져가지고요. 이거는 어린 이제 아이들, 생강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좀 이렇게 서양차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아니 아까 배를 넣은 거는 네. 굉장히 생강향이 독특 톡섰거든요. 네. 근데 이거는 그냥 안 넣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꿀하고 아. 잘 숙성이 돼서 그리고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건지를 싫어하거든요. 그럴 때는 이제 청만 네. 떠가지고 타서 주시면 이거 애들도 먹을 수 있을 네. 것 같아요. 네. 네. 중요한 거는 몸이 네. 따뜻해지는 느낌이 확실히 네. 든다는 네. 거예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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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뭐 맛에 놀라신 건 아니고 정말 뜨거워서 놀라셨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